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환용 목사님께서 종교 그 이상의 존재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새해 첫 화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화성의 자리마다 은혜 주셨는데 또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2024년 지나진 않았지만 이미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달 첫 번째 달 화요 성령 집회 주제는 Pass It On입니다.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또 무엇을 전달하는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또 그분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죠.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말한다. 제가 조금 엉뚱한 물음을 여러분에게 거꾸로 던지는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수를 전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지 예수를 전한다라는 말 안에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백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이고 그리고 내가 만났던, 내가 직접 그 은혜를 체험했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어떤 길목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위기나 혹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나를 위로하셨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 말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전한다. 사실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는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누군가에 대한 대답이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내가 만난 예수님, 달리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 주님을 향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서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이전에 먼저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더 앞서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했던 영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개정 번역에는 이 13절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구해내셨다, 건져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그 기도 중에 이런 표현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표현에 구하다라는 말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떠한 힘으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구원을 간구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골로새서의 23절의 표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믿는 자들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황, 행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과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은혜의 고백 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가운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하시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쉽고 어려움의 문제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못을 박으신 거죠. 제자들이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선생님, 주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앞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끝에 나온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구원의 시작이요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저는 묵상할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 중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일을 나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 건 제가 해야 됩니다. 역할과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반대로 그건 너가 좀 해야 될 일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우선순위와 위치의 순서를 혼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그 고백은 어떠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내게 주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인 것 마냥 영적인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반대로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굳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는 영적인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겸손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의 삶에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흔적이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15절 안에 두 가지의 고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첫 번째 앞에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15절에 나와 있는 형상이라는 표현에 한번 표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에이콘이라면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아이콘이라면 아시죠? 이 아이콘의 어근이 되는 표현이 바로 이 형상이라는 에이콘입니다.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형과 모형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모형을 보면 아, 이 오리지널한 형상이 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형태 안에 있는 특성과 속성이 모형 안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을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원형, 오리지널한 원형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비록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형상에 관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분의 형상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사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작으시면 이거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믿지 않으실까 봐 제가 중요한 그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가끔 저희 집 아이들을 만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언제 놀랐냐면 저랑 너무 닮아서요. 네. 그중에 둘 다 닮았는데 그중에 첫째가 유독 저랑 닮았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매주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시험해보고자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형상입니까?
네, 그만 내려주시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치 저와 저의 아들의 관계가 제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제가 어디 가서 저 제 아들이에요 진짜 닮지 않았어요 저 이렇게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저희 첫째 아들도 어디 가서 저 아빠 닮았어요 라고 말 안 하거든요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저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저희 아들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 아버지의 모습 안에 아들의 모습이 있고 저 아들의 모습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024년 새해에 우리 영적인 많은 결단들 가운데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정말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안에 있는 것 나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 보여주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만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흔적들 그 지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학교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나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에 있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15절 두 번째 문장인데요.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명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자, 15절에 왜 주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인가? 왜 주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되었다.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만물 안에 그 피조물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디자인의 계획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란 의미의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물이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그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인생의 시작이 바로 주님이었고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주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흔들리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출발됐던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확인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은 바로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28절의 바울의 고백은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백 때문에 바울이 사실 골로새서를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자,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위기와 유혹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내에 아주 교묘하게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온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냐면 유대교의 형식주의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그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할례를 강조하기도 하고 이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온전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전의 일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도전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서 분열의 조짐이 생겼고 당연히 예배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흔들림이었는데 그냥 산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를 경험했는데 결국 그 문제가 한 개인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늘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전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삽시간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편지, 서신을 통하여서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제시한 영적인 솔루션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왜 도대체 교회로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교회로 모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다시 그들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이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는가? 이 물음이 이 영적인 위기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출발점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바울의 결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는가? 자,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왜 교회로 모였는가? 하나님이 왜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았는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은혜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은 머리에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몸 따로 머리 따로 놀지 않죠. 모든 유전자를 몸과 머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마치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시는 것을 교회가 하게 되어 있고 주님의 영적인 가치를 교회가 공유하고 있고 주님의 영적인 시선을 교회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위기가 뭐였냐면 그 몸과 머리가 마치 분리된 것처럼 몸 따로 머리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제스처가 반대로 가고 있네요 제가. 네. 분명히 머리는 이것을 제시했는데 몸은 다른 것을 바라고 있고 머리는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신체가 될 수 있겠느냐,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치밀한 논리구조입니다. 서두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결코 교회의 의미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흐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그 구원의 사건을 왜 먼저 이야기했고, 그리고 왜 그것에 이어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될 수 없는 지점이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라는 모임으로 모이게 되었는가? 바로 그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임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정체성에 붙들려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에 드나들지만 그 교회의 발걸음을 향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과 생각들이 너무도 다르고 때로는 주님과 관계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그저 만남의 장, 커뮤니티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과 교제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왜 그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복음과 무관한 생각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주관들, 들어보면 너무도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실 진리를 교묘히 비껴나가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고 있고,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땅의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어 있고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조금 무겁고 딱딱하게 들릴지언정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붙들려야 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눈과 귀를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주님이 이유가 되고 주님이 목적이 되는 영적인 회복과 갱신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의 11개 공동체 가운데 주님,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순모임마다 예수의 이름이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온누리교회의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가 분열과 도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다시 공급될 때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가 패스이던 전하여지고 말하여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와 그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에 교회된 내가 그 복음으로 충만케 되고 그 복음의 생명으로 붙들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오직 주께서 머리 되신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하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몸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삶이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오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기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영원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지어다. 나는 주님께 힘으로 살아.
떠나지 마요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전심으로 두 손을 들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히 새겨질 때 그것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그것은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전하여지고 흘러가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 삶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할 지어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주여 한 번에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 주님을 말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상이 느껴짐으로 인하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명령이 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게 드러나야 할 일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셔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성,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그리스도의 영상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무도 선명해졌어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드러나지 않을 수 없고, 쫓아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충만한 흘러넘침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선명한 차고 넘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선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대능이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과 그 믿음의 걸음을 게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찬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배 비로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울의 모든 영적 권면의 시작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죄악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바울의 권면은 출발하였습니다. 그 일은 내가 결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 일로부터 모든 은혜와 복음의 출발이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의 근원 대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순종의 믿음도 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도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위탁하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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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인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순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주관과 생각과 우리 안에 여전히 고집과 아집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겸손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소. 주여,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이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이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이 놀라운 주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십사. 하나님, 주님이 아닌 곳에 다른 것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서 나아가시는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일은 힘과 능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영광과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적인 견고한 정상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집의 장벽이 넘어지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두려움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의 장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성령님, 우리 입술의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권능을 놓아여 주셔서 그 고백이 삶의 흔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놓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바울의 권면은 바로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몸된 또 사랑하는 교회를 이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머리로 한 그 주님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끝까지 견고하게 나아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영적인 회복과 갱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로 하나님을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될지어다. 모든 성모임마다 예수의 이름이 본질이 될지어다. 모든 사단의 분열과 도전으로부터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머리로 한 그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에 멈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이 이유가 되고 주님이 목적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교회에 속한 우리 11개 대학 정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공동체마다,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주님을 갖는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교회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니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에 붙들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예수를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하고 있었는가, 정말 주님을 말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겨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드러나지 않을래야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고, 누군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군가 지시하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과연 우리의 믿음의 흔적과 그리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통하여 과연 주님이 드러나셨는가 라는 그 도전적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그 선명한 그 새김의 흔적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마다 다른 헛된 흔적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주님의 흔적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온누리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 위에 선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십자가 복음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모임마다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임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그 믿음의 선한 걸음을 끝까지 감당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자리까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